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은 목요일 저녁, 아, 밤이군요. 10시 48분입니다. 촬영할 영상들을 좀 몇 개 좀 보다가 이렇게 마땅히 땡기는 게 없어서, 안 그래도 이 영상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한 달 전에 올라왔던 영상을 한번 끄집어내서 반응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BMSG 관련 영상이에요. 바로 BMSG 소속 아티스트인 노블코어의 뮤직비디오입니다. 한 달 전에 공개됐는데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노블코어의 스킬 테스트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또 프로듀서 피처링진이 대박입니다. 피처링에 다보 그리고 차루 이 두 분이 있거든요. 다보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일본 힙합의 완전 오지 아니에요? 완전 대선배. 거의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90년대 2000년대 활동했던 래퍼 아니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맞을 테고. 그리고 제가 팀 도모다치 갈즈 리믹스부터 지켜봤어요. 전 차루라는 이 래퍼 이분을. 와, 근데 활동량이 어마무시하던데요. 제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보면 이분이 작업한 작업물, 다른 아티스트 피처링부터 해가지고 진짜 활동 많이 하시고 영상 진짜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최근에 진짜 돋보이는 활약이 뭐였냐면, 왜 핫한 래퍼들이 나오는 해외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채널 중에 언더레이더라고, 언더레이더 레이더에 이분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도 보고 놀랐지. 막 드레이크나 센트럴씨 같은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퍼포먼스 하는 채널이잖아요, 온더레이더가. 근데 이분이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이 스킬 테스트의 프로듀서가 샤키줄루입니다. 저는 뭐 유튜브로 봐서는 잘 이제 느낌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샤키줄루가 지금 일본 힙합에서 탑 프로듀서겠죠? 제일 많이 보여요, 이분의 이름이. 노블코어는 제가 몇 번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좀 이분의 랩 스타일을 보고 느낀 게, 굉장히 스킬풀해요. 기술적인 플로우들을 구사하는 래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랩 서커스라고. 랩으로 서커스 같은 뭔가 묘기 같은 플로우들을 보여줄 수 있는 래퍼, 소위 말하는 뭐 에미넴계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뭐 켄드릭 라마라든가 이런 래퍼의 약간 계열로 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노블코어의 랩 스킬도 눈여겨보겠지만, 여기 다보 같은 진짜 오지 래퍼와 차루 같은 래퍼들의 스킬도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저는 이 차루라는 래퍼 이분을 저는 꽤나 주목하고 있고, 힙합을 이렇게 좀 쭉 지켜보면서 어떤 꽂힌 래퍼가 있으면 이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렇게 보는데, 차루 이분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제 느낌에는 아마 1년? 2년 안으로는 아마 일본 힙합을 대표하는 여성 래퍼들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블코어의 스킬 테스트고요. 피처링의 나보, 자루, 프로듀서 샤키줄루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일단 비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실험적인데 저는 이게 무슨 장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엄청 실험적입니다. 와, 실험적인 비트인데 조이스가 175만? 6만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대박인데. 아, 야,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샤키줄루가 프로듀싱하는 래퍼들을 보면 되게 도판 래퍼들도 있지만, 아이돌들이 소속된 회사에 소속된 래퍼들? 저는 노블코어를 아이돌 래퍼라고는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아이돌의 그런 어떤 성격이 좀 있는 래퍼의 계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작업하는 아티스트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넓은 것 같아. 세무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가사가 되게 인상적이네. 근데 작업량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BMSG 아이돌 말고 그냥 래퍼의 성격을 띈, 솔로 래퍼로서의 성격을 띈 아티스트들의 계열들을 보면 작업량이 빨리 올라오는 편이에요.
야. 제가 이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거의 이분이 활동할 때에 계셨던 래퍼분들이 막 지브라, 드래곤의 퓨처샥 레코드 계열 래퍼들이 있을 때 아니에요? 막 오즈로사우루스 이런 분들 계실 때 같은데. 내 참 일본 힙합 이래서 좋아. 오지들도 활발히 활동한다니까. 아. 아니 뭐 목소리나 플로우 들어보면 괜히 오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활동 기간이 긴데도 아직도 젊은 아티스트들하고 작업할 수 있는 래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야. 되게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 스킬풀한 것도 있는데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뭔가 그 경쾌함과 신선함이 있어요. 저도 일본의 여성 래퍼들을 꽤 많이 영상을 통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크호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재능도 재능인데 폼이라 그러죠, 위치라 그러죠.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인다니까. 오. 와, 되게 스킬풀한데? 그리고 훅 없이 그냥 랩으로 조지는 트랙이라서 더 좋아. 하나의 완성된 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이퍼 같은 스타일의 곡이라서 더 매력적이었어. 그리고 이 비트라는 게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르를 이렇게 그래도 이런 장르가 가까운데? 라고 생각이 막 딱 되어지는 게 없어요. 아 지금 생각났다. 굳이 얘기하면 드럼 앤 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비트? 실험적인 비트의 사이퍼 형식의 음악이었어요. 야 이거 되게 재밌었어. 나 이런 곡 되게 좋아해. 그리고 훅 하나 없이 랩으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조질 수 있는 트랙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게 랩의 매력이지. 3인의 매력이 굉장히 다 도드라지고 3명의 래퍼들이 다 개성 있는 벌스들을 가져왔잖아요. 다보의 랩을 오랜만에 들은 것도 있는데 뭔가 나머지 래퍼들이 좀 빠르게 플로우를 짜고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칠 바이브를 가지면서 플로우들을 전개해 나가는 게 이분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연륜은 연륜이다. 예, 랩 커리어 무시 못한다. 예, 그런 것도 느꼈고 노블코어야 워낙 이런 스킬풀함을 강조하는 래퍼라는 걸 알고 있어서 좋다. 그냥 플로우 들었을 때 빈틈없고 하드하고 뭐 난리 났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차루 저는 이분이 조만간 떡상할 것 같아. 전 그렇게 봅니다. 이분 채널에 팀도모다치 가즈 리믹스 올라온 것도 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사실 얼마나 많은 팀도모다치 리믹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로 따지면 진짜 한 수백 개는 될걸요? 거기서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독특한 컨셉과 이분만의 개성이 있는 영상 컨텐츠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놀라웠고 저는 가장 또 유의미한 영상이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언더레이더 제가 그거를 보고 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래퍼분이다. 아마 보세요. 요즘 일본에서도 여성 래퍼들이 좀 무섭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에위치 같은 래퍼들이 먼저 선봉에 서 있고 그 밑으로 뭐 여러 래퍼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 힙합을 지켜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일본 현지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전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허슬이라고 하죠. 어떤 자신의 활동량, 작업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보여.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